미안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예정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보완되는 상태인데요. 협치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타개책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네, 뭐 그 국무위원 한 사람의 인물이 시대 정신이고 우리의 모든 정책을 떠나가는 데 아주 핵심적인 기둥인 통합과 협치의 그러한 그 기본을 기본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단계에서 자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가는 정책의 소유층으로 있습니다. 2차 내각 이전까지 안철수 개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서 안철수 측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후보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앞으로 감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감안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든 그런 그 국정을 담당하는 이라는 그 책임 있는 그런 자리를 동의하고 천장할 때마다 안철수 대통령과의 통합이라는 그런 그 부분을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인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은 불안하십니까? 그게 국민 운영에 가는 그 원칙 방향을 돌파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순위에서 탈원전 및 탄소 중립 정책 강화를 보시다고 하는데 후보님의 구상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국민과 전 세계 지구의 하나의 반감을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부분 그 자체로는 한 28%, 30%를 차지합니다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던 것에서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고공연료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유 가스에서 전기 수소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분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아마 전기로 바뀌어야 될 거고 또 수소로 바뀌어야 될 거고 또 수송 분야에서도 결국 그 전기와 수소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난방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썼습니다. 이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고급 에너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그러한 수소와 전기 기록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 그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가 고급 에너지인 수소와 전기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사실은 에너지 믹스라는 이 에너지에 국한된 것만 같은 정책이 사실은 우리 탄소 중립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기를,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조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탄소를 비교적 거의 배출하지 않는 우리의 원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이런 원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인수위에서 잘 판단을 하시고도 보고 행정부에서도 그런 인수위에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이고 결국 석탄소 위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CO2를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 원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조금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 활용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원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 책임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주 엄격한 그 안전에 대한 그 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 안전도와 해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원전 모델의 개발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